내가 올해 배필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사업에 개업 수가 있고, 기인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2022년 토끼띠 분들 1월생에서부터 6월생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토끼띠는 이제 온순하고 겁이 많고 너무 내가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주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월에 띠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토끼띠 1월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진력이 있고 내가 대장부 기질이 있어요.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가 있고 내가 직접 가게나 사업체를 경영해도 무리는 따르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서 앞만 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고 힘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자체에 내가 나 자신을 놓고 내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년에는 내가 직장이 귀인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인연이 있고 내가 내년에는 개업 운도 있고 승진 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웃을 일이 많다. 그리고 토끼띠 2월생, 토끼띠 2월생 자체는 인덕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도화의 기운이라 그러는데 도화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 술집, 보험 직원,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인간하고 많이 만나서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요. 내년 자체 이민년의 운 자체도 나쁘지가 않아요. 모든 운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추진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도 모두 12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은 참아야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마디가 있으면 10마디 정도는 그래도 참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가까운 사람과의 내가 언쟁이 있을 수가 있고 구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조심, 모든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력 3, 4월은 잘 보내라. 인간의 구설수가 많이 따른다.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굉장히 강하다. 어떤 모임에 많이 나간다라든가 많은 만남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기운을 조심을 하시고요. 모든 걸다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력 3, 4월은 다 그래도 조심을 하고 지나가시고요. 음력 5월, 5월에는 내가 뜻한 대로 그래도 편안하게, 5, 6월은 편안하게 지나갈 것이다. 그럼 전반적으로 볼때 토끼띠 이민년의 수는 음력 3, 4월만 조심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 내가 올해 배필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사업에 개업 수가 있고, 기인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봅니다.